삼성그룹이 상반기 신입사원 공개 채용을 시작했습니다. 이번에 신입사원 채용에 나선 삼성 관계사는 삼성전자, SDI, 물산생명, 호텔신라 등 총 19개사입니다. 공채는 이달 직무적합성 평가를 시작으로 6월까지 전형이 이어집니다. 지원 희망자는 다음 주 15일까지 채용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할 수 있습니다. 한편 삼성은 1957년 국내 최초로 신입사원 공채를 시작했습니다. 이어 1995년에는 인사개혁을 통해 남녀 공채를 통합해 진행하고 입사 지원 자격에서 학력을 배제한 바 있습니다.